다음 날 집 근처 핫플레이스인 김광석 거리를 찾았는데요. 이날만은 벨리댄서 김예령이 아닌 여고생 김예령입니다. 저기 루프탑. 저기 사진 진짜 잘 나. 아니 그래 루프탑. 아니 루프탑 이거. 루프탑 그래.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카페에서 밀린 수다 보따리를 풀어내는데요. 보자. 이거 봤나? 이거 딴 외령. 외국인이랑 루프탑. 와 베스트다. 나 엄마한테 자랑도 그래. 했지. 김예령 선수가 주인공이었던 공연도 중요한 주제입니다. 모두들 가고 싶어 했던 만큼 집중해서 감상하는데요. 김연아급인데? 이거 안 하나? 키도 크고 예쁘고 그래서 춤도 잘 추고 성격도 좋으니까 주위에서 완전 다 난리 나죠. 막 그냥 뭐 아이돌 춤추고 그러는데 김예령 혼자 막 솔로로 벨리댄스 추고 이러니까 애들 막 다 놀라가지고 있잖아요.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. 이때까지 계속 영상으로 보다가 학교 축제 때 처음으로 실제로 봤는데 진짜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너무 친구인 게 자랑스러웠어. 친구. 이번엔 친구들을 위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을 하나 알려주는데요. 이렇게 손등. 손등. 아니 뭘 알아요? 펴서 옆으로 돌려. 돌려서 다시 손등이 마주보기. 손등이 마주보기. 손등이 마주보기. 어 맞아. 이렇게 하는데. 이래서 친구가 좋은 거죠.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대회에 대한 부담도 내려놓고 스트레스도 없이 신나게 웃고 즐깁니다.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걱정도 다 고민도 다 말하다 보니까 확실히 네 좋아요. 다시 벨리댄서 김예령 선수로 돌아왔는데요. 이번 안무는 턴 동작이 쉽지 않은데요.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기를 계속합니다. 옆에서 보니까 한 동작만 계속하고 있어요. 네, 이 동작이 작품 중에 제일 잘 안 돼가지고 연습하고 있었어요. 어떤 동작인지 잘 안 돼요? 일단 턴을 돌고 이제 뒤로 넘어가는 동작이 다리랑 잘 안 이어져가지고 따로따로 카운트하면서 연습했어요. 난도가 높은 동작이지만 포기란 없습니다.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내는 게 김예령 선수입니다. 알면서도 잘 안 되니까 좀 답답한 게 있는 것 같아요.